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 스페인 바이오 69023과 71331 아크릴 도료에 이어서 미국이 조종석 내부 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에나멜 도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 모델 마스터 2135 인테리어 블루그린 모던 러시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미국 테스터사에서 나오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로 모델 마스터가 있는데요. 모델 마스터에서도 품질 좋은 아크릴 도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러시아 기체 관련 도료는 없습니다. 작업성과 도막 강도가 라카보다는 떨어지지만 색감이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모델 마스터 에나멜 도료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도료도 제가 사용하려고 구입해놨다가 창고에서 꺼낸 녀석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도료 색감, 칼라 센스가 어떤지 살펴봐야겠죠? 이번에도 칼라 칩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프라판에 화이트 서페이스를 뿌려주고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했습니다. 네, 모델 마스터 2135 인테리어 블루그린 모던 러시안입니다. 방광 세미 글로스입니다. 네, 색감 어떤가요? 도료 이름에는 미그란 표시가 없지만 색감을 보면 미국에 사용된 조종석 내부 도료임을 알수 있는데요. 색감이 지난번 바이오 71331 콕핏 에메랄드 그린 페이디드 도료와 비슷한데 이 모델 마스터 도료는 좀더 변색된 어두운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칠하려고 한다면 이 도료를 기본 베이스 색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웨더링이 추가된 컨셉으로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감을 좀더 비교해 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소개했던 바이오 아크릴 도료의 색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요 도료들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네, 69023보다는 71331에 가까운 색감이죠. 71331보다는 탁하고 어두운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작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상, 쿠가였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later.